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입니다. 자체 배구팀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